자, 곤명 공항에서 국제공항 장수희공항입니다. 짐은 반나로 가는 동방항공 비행기에 바로 연결이 될 거고요. 사람들은 일단 완전히 나갔다가 밖에서 쌀국수, 운남 쌀국수를 먹고, 예, 그리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다시 국내선 타기 위해서. 시상반나 가는 동방항공 비행기 51번 등지커 게이트여서 51번 게이트로 갑니다. 좌우 뭐 면세점 같은 곳은 지금 전부 저기 공사 중이에요. 아, 이거 참 출국할 때도 국내선 쪽 보통 광저우 갈 때 이쪽 통로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시상반나 오랜만에 비행기 타고 내려갑니다. 우리가 타고 다닐 차량은 이미 시상반나 징홍 공항에 대기 중입니다. 이따가 오시는 분들을 모두 모시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중국이 많이 깨끗해지고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예, 공항. 야,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이거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나 그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이 필수다 보니까 전부 핸드폰으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1번 아직도 더 가야 됩니다. 이제 26번 절반 왔네. 아, 좋다.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 전동차는 20위안을 주면 전동차 탈 수 있습니다. 아니면 60세 이상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전동차를 태워줍니다. 우리는 뚜벅. 자, 스타벅스가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아, 지금 공항에서만 세 번째 보내. 네, 스타벅스가 중국을 조만간 잡아먹을 것 같아요. 본명에 딱 오니까 스타벅스하고 쌀국수집하고 두 개밖에 안 보여요. 아, 쌀국수집에 하나 카드,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야, 좋습니다. 장수희 국제공항이 대략 생긴 게 한 10년 정도 좀 넘었는데, 이게 모델은 인천공항 모델로 만들었는데 정말 멋있고 크게 처음에 젖었었습니다. 그때는 등치만 크고 이런 실속들이 없었는데, 오, 은으로 만든, 야, 다관. 이쁘네. 야, 1g에 24.80원. 야, 요거, 야, 석표로 만든 은 탕감 이쁜데요? 예, 석표호처럼 만든 은 탕감. 예. 잔도, 야, 잔도 이쁘네. 큰일 났네, 우리 천공 선생님. 응? 스타일로 만들었네, 밖에. 예, 밖에 딱 도자기로 해가지고, 은, 야, 다. 아, 야, 너무 좋네요. 예. 완전히 백세 방. 바이세 방. 예, 저거. 좋아요. 좋다.